네. 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8월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지금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6년 8월 국제수지를 보면 지난 8월 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55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13년 3월 이후 54개월 연속 흑자를 내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지난 6월 120억 6천만 달러에서 7월에는 86억 7천만 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서 두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8월 상품 수지 흑자는 73억 달러로 7월보다 34억 8천만 달러 급감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수출은 이 8월보다 3% 줄어든 417억 달러며 수입은 0.6% 늘었습니다. 344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기는 2014년 9월 이후 1년 11개월 만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입에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줄고 있고 수입 물량 자체도 기계주를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